안녕하세요, 정아르입니다. 오늘은 코어와 하체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해볼 텐데요. 엄하게 헬스장 가서 이상한 운동 하시거나 PT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디웨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아름의 전신 운동을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작은 심박수를 조금 올려주면서 체지방 연소를 돕기 위한 동작인데요. 무릎을 높이 들어서 한번 뛰어볼게요. 제가 준비하시고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어진 동작은 와이드 스쿼트 자세를 취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턱 당기고 하나, 올라와서 뒤로, 둘, 뒤로, 셋, 뒤로. 방향 바꿔서 하나, 뒤로, 둘, 뒤로, 마지막, 셋, 뒤로, 차기. 자, 그대로 와이드 스탠스 자세 유지하신 상태에서 위로 점프 갈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음은 앉아서 하는 동작으로 들어갈게요. 그대로 옆쪽을 잡고 허리에 손을 올리시거나 복부를 느끼시면서 그대로 골반과 엉덩이를 들어 올릴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방향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자, 이번엔 플랭크를 약간 변형한 동작인데요. 양 팔을 앞쪽으로 짚고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주기. 자, 준비, 시작. 하나, 버티고 살짝 내렸다가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홀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대로 등을 대고 누워서 복부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누운 상태에서 복부 긴장 유지하고 들어 올린 상태에서 다리 교차 V업 크런치.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마지막 동작은 의자를 이용한 동작인데요. 의자를 잡고 버티면서 복부를 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의자 잡고 버틴 상태에서 준비 시작. 비틀고 하나, 비틀고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다섯. 자, 이렇게 몇 가지 동작을 다 함께 결합해서 코어와 하체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해봤는데요. 운동량이 좀 부족하다 싶거나 체력이나 다이어트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저와 함께 했던 동작들을 뭐 5세트나 10세트 충분히 반복하시면 더 이상 헬스장에 갈 고민이나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저는 다음 달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